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벤트 리그에서 빙하폭포 지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의외로 그 빙하폭포 지뢰 사버추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 지뢰밥보조를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개인의 취향을 바꾸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좋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지뢰밥 보조입니다. 이 지뢰밥 보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엄청 좋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취향이라고 하기에도 이거 취향으로 비교를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잼은 지뢰밥 보조가 아닌 재빠른 조립 보조입니다. 저는 이전 시즌에서도 지뢰를 상당히 많이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죽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뢰가 다른 빌드에 비해서 조금 몸이 약하기 때문에 죽는 빈도수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뢰밥 보조를 낀 상태에서 사냥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수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동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동 속도나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뢰밥 보조 같은 경우는 4개를 연속으로 던져줍니다. 그 동안에 이제 가만히 서서 이 지뢰를 놔야 되기 때문에 지뢰 투척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은 이상 이렇게 4번 쏘고 움직이고 4번 쏘고 움직이고 이런 식입니다. 5개인지 4개인지 어쨌거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지뢰를 쏘면서도 지금 막고 있죠. 조금씩 피통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러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뢰밥 보조보다는 이게 왜 쓰냐면 한 번에 많이 깔아서 그 많이 깐 양만큼 딜이 세지니까 뭐 그만큼 많이 타격을 하니까 쓰는 건데요. 자, 이제 재빠른 조립 보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빠른 조립 보조를 왜 쓰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지뢰밥 보조는 여러 번 타격을 해서 이제 빨리빨리 뭐 죽인다는 의미로 쓰시는 것 같은데 빙하폭포 지뢰 자체가 냉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얼리고 밀리기 때문에 딱히 한 번만 날려서 죽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죽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빠른 조립 보조가 훨씬 기동성도 좋고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 2개, 녹색 2개 가보도록 할게요. 제발 큰일 나는데요? 잠깐만 안 돼. 야, 제발. 아,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색채도 사온 거거든요? 아, 야, 제발. 파랑 두 개. 다시 사도록 합시다. 아이씨. 빨강이 무조건 하나여야 돼. 야, 이거. 아, 미치겠네. 됐다. 와, 감사합니다. 드디어 됐네요. 자, 이번에 지뢰밥 보조가 아닌 재빠른 조립 보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진짜 재빠른 조립 보조를 그 지뢰 하시는 분들이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동성이 좋고 많이 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생존이 막 엄청 막 미치게 좋아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뢰밥 보조보다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움직이면서 굉장히 빨리 격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건 쏘면서 그냥 하나하나 쏘면서 지나가면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어차피 한 발로 죽지 않더라도 몹이 어는 거를 볼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답답한 게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그 지뢰 빌드가 투사체에 좀 약하거든요. 근데 그 투사체를 빨리 그냥 하나 깔고 이동하니까 무빙하면서 충분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뢰밥 보조도 좋지만 이 재빠른 조립 보조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지뢰 빌드 같은 경우에 이 격발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뢰 폭발을 이 왼쪽 클릭에 놓고 조금 처음엔 적응 안 되실 텐데 하다 보면 정말 편해요. 연막 지뢰도 바로바로 그냥 이동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 죽을 일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이 죽습니다. 하지만 지뢰밥 보조보다는 덜 죽으니까. 그리고 이 지뢰 같은 경우에 이 몹 한가운데 가다 죽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항상 조심해 주시고 최대한 마우스를 멀리 두고 지뢰를 까시면서 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뢰밥 보조를 그냥 무턱대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재빠른 조립 보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바.